그래서 세빈이는 짧게 짧게 여러 번 해. 집에 가가지고 누군가 인사를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읽어볼까요? 잘 읽었어. 됐습니다. 선생님이 채빈이한테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른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 거. 자, 내 발음이 틀릴까봐 머뭇거리는 건 영어 공부의 최대의 적이야. 틀려도 상관없어. 알겠습니까? 맞든 틀리든 읽기가 제일 중요해. 자, 선생님 귀엔 이렇게 들려요. Karen has fun making cookies. Karen has fun making cookies. 빠르게 하면 Karen has fun making cookies. 이렇게 들릴 것 같은데요. Karen has fun making cookies. 들어보세요. Karen has fun making cookies. 그래서 채빈이가 들은 버전은? Okay. 그래서 A는? 에. B는? 캐런 됐죠. A는? 에, 해즈 됐죠. A는? 그래서 A는? A죠. 그렇죠. 메이킹. 그렇습니까? 오는? 오가 되고 있죠. 자, 캐런 has fun making cookies는 뭔 소리고? 웅얼웅얼 금지. 맞든 틀리든 뜻 말해주세요. 그렇죠. 캐런이 has fun 한다, making cookies 하면서. 그렇습니까? 꼭 여기 뒤에 나오는 이 다음 장에 나오는 한글 뜻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얘기구나. 캐런 표정이 어떻겠어? 그렇죠. 좋겠지. 울고 있겠어? 아니겠지. 그렇죠. 미소 짓고 있겠지. 웃거나. 뭐건 지금 뭐 하면서 미소 짓거나 웃고 있는 거야? Making cookies 하면서. 됐습니까? 뭐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잘 읽었어. 자, Carly keeps talking. 자 선생님 귀에 어떻게 들리냐? Carly keeps talking. Carly keeps talking. Carly keeps talking. 뭐라고요? Carly keeps talking. 오케이. Talking? 난 talking으로 안 들리는데 talking 이렇게 들리는데? Carly keeps talking. Carly keeps talking. Carly keeps talking. 자 그래서 A는 아, Y는 E, E는 E, A는 K, 오케이, 나 O로 들려, 어, L은 소리가 안 나죠. KING은 킹이네, 킹. 그쵸? 그래서 톨킹이 아니고 선생님 귀엔 토킹으로 들립니다. 토킹. 얘가 토킹이면 얘는 뭘까? walking 네, 소리 안 나고 walking 얘가 talking이면 얘는 walking 왜 working이겠냐? 응? L이 소리 안날 때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Charlie keeps talking은 뭔 소리예요? 칼리가 그렇지 킵스 한다 토킹 하는 것을 오케이 킵이 뭔 뜻이냐 뭔가를 계속 하고 있으면 킵이라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오케이 뭐 그렇게 읽어도 상관없어요 틀린 거 아니야 오케이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렇지. Kelly has a cupcake.
오케이, 채빈이가 들은 거하고 선생님 들은 거하고 똑같이 들린 거 같아. Can we have a cupcake? 그러니까 E는 에, Y는 E, A는 에, U는 U, U, 어 중에 어, A는 어? 이게 다 합쳐서 cupcake라며. 그럼 얘가 뭐야? K네. 그러면 A는 A잖아. 됐습니까? Ellie has a cupcake. 그렇죠? Cupcake. 그렇죠. Kelly has a cupcake. 뭐였더라? Kelly has a cupcake.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그렇죠. 뭐할거 없네요. 선생님이랑 똑같이 들리네요. Kim and Ken run. 오케이. 뭐였더라? Kim and Ken run. 오케이. 그러면 이게 영어로 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Run. 그래서 무슨 시예요? Run의 뜻이 이거면 run은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다시야. 오케이, 계속해서. 응, 선생님이랑 똑같이 들렸어. 오케이,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다듬어 줄 필요가 있어. 선생님 귀에 이렇게 들립니다. Can't likes his kite. 오케이, 그래서 이는? 네, 아이는? I, 아이는 E, 아이는 I, 됐습니까? 자, 얘를 한글로 다 쓸게 그래. L은 리을이고, I가 I 됐고, K가 크 됐고, 여기에 E는 소리 안 나고 S가. 그래서 likes, 됐습니까? K, 뭐였더라? K, 그러면 이게 영어로 뭐예요? 그렇죠. his. he는 he도 본적 있지. 얘는 그는 그가 이런 뜻인데 his로 모수, he가 his로 모수이 바뀌는 뜻이 누구누구가가 아니고 누구누구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잘 읽었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듣고 선생님 귀에는 어떻게 듣는지 볼게. 아주 잘 읽었어. 틀린 거 아니야, 채빈이 읽은 거. Kendra rides a trike. 선생님 귀에는 이렇게 들려. Kendra rides. Kendra rides a trike. Kendra rides a trike. Kendra rides a trike. Kendra rides a trike. 오케이, 그러면 이는? 이, 에, 어 중에, 에. 그렇죠. 약간 애매하지. 아라고 봐도 되고, 어라고 봐도 되고, 힘 빠졌다고 보는 게 나아. Kendra. 오케이. 아이는? 아이. 아이는? 그렇지. 이제 잘 찾는다. 됐습니까? to ride. 그죠. trike. 됐습니까? 오케이. Kendra rides a trike는 뭔 소리? 그렇죠. 캔드라가 세 마리 다니지 못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뭐였더라? 그렇지. Kendra rides a trike. 오케이. 뭐야? Kendra rides a trike. 오케이. 그래서 영어 문장을 그동안 계속해서 영어 문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특징이 바로 뭐냐면 영어 문장은 우리말과 다르게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을 붙여놔. 우리는 뭐뭐 한다라는 말을 끝에 써. 이거 우리말 해석하면 캔드라 안녕하세요. 캔드라가 세발 자전거를 탄다. 이렇게 하죠. 근데 영어는 순서를 꼭 지켜야 돼. 오케이. 그리고 그 순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누가 뭐뭐 한다라는 부분이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곧 케빈이한테 설명할 거야. 예, 뭐 그래도 선생님 따라오면 다들 잘 하고 있어요. 예외 없이. 오케이. 자, 이게 뭐였더라? Kendra rides a trike. 물론 어려워집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전에 것들을 바탕으로 하면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고요. 그리고 쉬운 것만 할 수는 없잖아, 채빈아. 그렇죠? 채빈이 몇 학년?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가볼까요? 그렇죠. 지금 오늘 수업 B반 중에 채빈이가 제일 잘하고 있어. 됐습니까? 전에 제일 힘들어했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자, 선생님 귀에 똑같이 들렸어요. Kevin rides a bike. 그렇죠. 그러면 E는? 에. I는? E. 그렇죠. I는? I. I는? I. 그렇죠. Kevin rides a bike. Kevin rides a bike는 뭔 소리죠? 그래서 케빈이 탄다 자전거. 우리말은 케빈이 자전거를 탄다 그런데 영어는 가만 보면 계속해서 누가다가 붙어 있어. 나중에 선생님이 누가다가 영어 문장에 제일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 합니다. 그리고 붙여놔야 돼 이럽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그렇죠. likes가 아닌데요. likes가 아니고 rides였어. 케빈 rides a bike. 오케이, 훌륭하게 아주 잘했고요. 그 다음에 넌좀 꺼져라. 뭔데 자꾸 전화가 오냐. 잘했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일곱 문장 했는데 다음 시간에 여덟 문장까지 가봅시다. 오케이, 굿.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훌륭하게 잘했습니다.